제가 덴티스트라는 얘기 들으셨죠? 야! 귤 좀 사, 귤. 아! 야! 귤 좀 사오라고! 아 짜증나요, 왜 발로 그래? 쬐끄만 게 죽을라고. 우리 누나 절친인 다혜 누나다. 내가 초딩 때부터 집에 자주 놀러왔다. 솔까 얼굴은 꽤 예쁜데 성격이 장난이 아니다. 빼다! 돈은? 야, 네 돈으로 좀 사와. 그때 정문 앞에 부니엘이라는 카페 있었는데. 그러던 어느 날 자취방 옮겼다고 집들이 겸 술이나 한잔 하자며 다혜 누나한테 톡이 왔다. 미친 스피드 똥침의 대가 쟤 누구 닮은 것 같은데? 코 겁나 크네. 코 큰 새끼들이 거기도 겁나 크다던데. 누나 이거 뭐야? 그거? 그냥 사다 놓은 건데 잘 안 해. 집에 거의 맨날 혼자 있어서. 나랑 한번 할까? 그럴까?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? 간단해. 내가 설명해 줄게. 이거를 돌아가면서 한 명씩 빼는 거야. 사실 고딩 때 여자애들이랑 맨날 쟁가해서 졸라 잘하는데 그냥 우리 일단 해보자. 괜히 막 어수룩한 척 졸라 모르는 척했다. 아, 뭐야 겁나 못해. 아 뭐 하다 보면 잘하겠지. 그냥 하면 재미없지. 내기야 자. 다른 내기. 뭐? 도대체 뭐 할 건데? 옷 벗기기. 옷 벗기기? 아, 너 싫어? 쫄림 말고. 설마 내가 너 따위한테 지겠냐? 오케이. 이제 실력 한번 보여줄까? 뭐지? 술 취해서 그러나? 별로 안 되네. 아, 스트립쇼. 티, 바지, 팬티. 난 딸랑 세 개고. 누나는 티, 나시, 브라, 바지, 팬티. 총 다섯 개.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다. 엉덩이 예쁜데? 어쨌든 너 때문에 존나 웃었다. 즐거웠다. 잠깐만. 왜? 아직 양말 남았어. 왜 이렇게 잘해?
이제 몸 풀이야. 누나 실력도 별거 아니네. 빨랑 해. 막판에 내가 그 팬티까지 벗겨줄게. 웃기시네. 어? 내가 그 양말까지 다 벗겨주마 아주. 어? 아 누나. 아 못감아. 어 뭐 뭐? 아 못감아. 누나. 아. 싸부. 아! 대박! 날씨야! 버져라! 아, 이제 그만해! 버져라! 버져라! 와, 그만해! 게임 끝! 아, 수상해! 어, 사람 약속을 지켜야지! 너 그거 그 양말 그거 반칙 아니야? 아니 뭐 그럼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던가. 이제 와서 뭘. 빨리 벗어. 알았어. 잠깐만이다. 아주 잠깐만. 아니지, 완전 벗어야지. 야! 한 판 더 해! 누나도 이거 벗기고 싶을 거 아니야? 나는 벗을 게 없잖아! 내가 하고 싶은 거 들어주면 돼. 좋아. 끝까지 가! 콜! 야, 뭐야, 뭐야!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준다며. 뭐야, 진짜!
이보다 짜릿하고 황당한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. 아무튼 그날 우린 진하게 사랑을 나눴다. 하지만 다음날 누난 내 얼굴에 팬티를 던졌고 누나 집에서 쫓겨났다. 그 후로 누난 우리 집에 찾아